근데 여기도 괜찮은데요? 이게 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만든 소주예요. 이게 또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몰라, 난 들어간다. 다본 캠핑. 빠샤. 라이프 이즈 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캠핑 가는 날인데 다봉언니랑 함께 가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술이 약해졌죠? 약해진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게다가 빈속에 술을 마시면 더 빨리 취하니까 준비 막 하다가 안돼 빨리 취할 순 없어 해가지고 막 급하게 소세지 페스트리 데워가지고 커피랑 두 개째 배에다가 우겨놓고 있습니다. 맞아, 빨리 먹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술을 많이 먹고 재밌게 놀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아주 뿜뿜입니다. 언니 만나면은 보여주려고 지금 언니가 맨날 춤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연말을 해봤는데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네. 묵으려고 했던 사이트가 다 차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차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싶습니다. 일요일이라 철수를 다들 늦게 하는구나. 아, 그건 막 뭐 미리미리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안해가 오래 못 있는데. 막 시간이 막 있으면. 근데 여기서 괜찮은데요? 이쪽도 이뻐. 근데 이쪽이 나름 인기거든. 근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있을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올라갈 수 있어. 갑시다. 아, 끝이다. 아, 여기 끝이네. 언니 다시 내려갈까요? 지금 도착한 지 한 50분 만에 짐을 내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머무를까 저기서 머무를까 엄청 돌아봤는데 결국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왔거든요. 우선 제 가방은 진짜 못 이런. 하지만 도와줘. 그렇게 넘어진다고? 이거 들어야 돼요, 저. 네. 이거 화로 때랑 장작. 한 번에 다 들고 갈 거예요? 손 놀리면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됐어? 갑시다. 아니, 우리. 바보 둘의 백패킹. 무슨 말이야? 아니, 앞으로 오토캠핑 다니자고요. 이거는. 그래도 왔어. 언니. 이거 하나 사야 되겠어요. 돗자리 같은 거잖아. 자, 놔. 그럼 여기다 놔. 그러니까. 봐봐. 언니, 맥주부터 한 잔 어때요? 완전 좋아. 이거 피면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 남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근데 언니 이거 진짜 안 움직여. 진짜 무거워. 야, 너 진짜 대박이야. 거기에 다 넣긴 넣었어? 네, 다 들어갔어요. 와, 그렇게 손을 바들바들 떨리니 당 떨어져가지고. 야, 언니. 짠! 짠! 우와. 누가 보면 우리 지금 막 한 해발 1600
한라산 올라온 줄. 차로 다 왔고. 아니, 난 빽빽이 왔으니까. 와. 엄청 예쁘지 않아요? 깜빡깜빡 한다고?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스피커 아니고요. 보조 배터리래요. 난 살면서 나 이런 보조 배터리 처음 봐. 그리고 여러분, 우린 백패킹이지만 물은 이렇게 3.8리터씩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미치겠다. 언니 사랑해요. 가방만 메면 백패킹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방에는 우선 되게 잡다구리한 게 많은데요. 네. 음식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 언니 이거 드디어. 그리고 왔습니다. 여기 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비 그런 가방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여기에 각종 채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어, 그리고 언니 우리 이따가 이거 놓을 거. 어, 이거 생각보다 엄청 짧았네. 네네, 이거 좀 짧아요. 엄청 귀엽다. 네, 이거 괜찮죠. 그리고 아이템. 그리고 언니, 네, 진짜 이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아하는데 언니가 좋아해서 사가지고. 아, 재밌어. 언니 좋아하시잖아요. 저 완전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명이 있어야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조명도 섹스. 그리고 발뜨뜨. 발뜨뜨. 이거 우리... 안 뜨뜨하면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세상에 따뜻한 군용 핫팩. 아, 나 핫팩 여기 엄청 많은데. 핫팩 지금 하나 뜯어요. 그리고 또 치가방. 뭐 이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네. 어우야. 이제 피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니모 가지고 왔어요. 제일 작아. 자, 고고. 누가 먼저 빨리 치나? 네, 저 지금 이거 처음이니까. 네. 어, 귀 안 들어가. 나 사실 스킨 붙여거든요. 그냥 언니가 그거 해가지고 나도 급하게. 급하게. 오, 컬러 예뻐. 올리브. 어, 저는 샌드. 오! 어? 둘이 근데 잘 어울려. 어디가 위야? 차복만 하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작은 텐트 들고 다니나 봐. 편하죠? 너무 편한데? 언니 되게 아늑하네요. 어, 작은 텐트 좋다. 그러니까 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또 차박이랑은 또 달라요. 각기 다 다른 매력. 우모바지 챙겨왔습니다. 다봉 언니 따라 샀던 그 우모바지. 이따가 커플로 입고. 얘는 베개. 입고. 토르 침낭. 내일 아침 메뉴. 벌써 펴나? 어, 저의 좀 되게요. 저의 살림살이와는 사뭇 다르네요. 언니는 백패킹이어도 뭔가 짐이 되게 좀 많은 느낌이야. 네. 저는 앞에 홍삼 하나 먹고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불 어느 쯤에다가 하죠? 어, 원하시는 대로요. 별 딱히 이쪽? 아, 이거 언니가 만들었다는 그 못이구나. 어. 와, 되게 잘 만들었는데요? 괜찮지? 하나 주세요. 그래. 좋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런 거 주면 좋지 뭐, 여러분. 한 4개 가져가야지. 어? 4개 있을 거야, 아마. 4개. 가위 같은 거 있으세요? 칼 있잖아, 너 칼. 칼 안 갖고 있어. 어! 어, 천재다. 몰랐어.
아, 부시죠? 몰랐어. 아, 맞네요. 있네요, 언니. 얘를 저기 깔고 앉을 거니까. 이거 해보, 오, 됐어. 완전 잘 붙었어. 그쵸. 이때 두꺼운 거 넣어야 되는데. 언니, 이거 우리 이거 쪼개야 되는데. 안 쪼, 이거 쪼개자. 쓰고 가자. 나 좀 큰 도끼 가져와 볼까? 너 그 도끼를. 집에 있어요? 아니, 차에 있어요? 대박이다. 없는 게 없어. 패딩 가져오면서 제가 도끼도 갖고 올게요. 아, 좋아요. 지금 패보는 거예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진짜 큰 거 어떻게 쪼개는 거야? 어떻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큰 거는? 되긴 될까요? 그거 어, 될 것 같기도 하고. 칼로 해가지고. 칼로 이 큰 거를? 아니, 겉에부터. 정 안 되면. 난 도끼는 별로. 어? 어? 소리 났다! 어, 언니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도끼질 못해가지고 이거 한 세 번 썼나? 어머! 했어, 하긴. 되네! 아닌가요? 아유, 이거 무슨 바위가 언니 돌이 깨졌어요. 이럴 일이야? 돌이 깨졌어. 어머머머. 아, 자세는 좋았는데. 아, 어렵네요.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요리가 되는 거예요? 빼야 될까? 아니야, 아니야. 아래를 어, 속가. 어, 속가면 될 것 같아. 어, 됐다. 들어갔어, 그래도. 다봉 캠핑이 사랑하는 탄산. 야우! 저 진짜 저는 물론 안 좋아하지만 안 먹잖아. 근데 이제 먹어보려고. 어. 그리고 언니 뚜둔. 얘가 터키 소주. 얘가 외국인이 만든 소주예요. 외국인이 아~ 소주에 너무 빠져가지고 미국 사람이. 그리고 이게 또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연남동에서 많이 판다고 해서 우리가 또 트렌드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네, 검색해 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두 병. 그리고 쭈삼. 이게 1차. 1차. 오늘 저녁 메인은 스지. 스지가 메인이에요. 그거? 이거 아 이거 너무 조그만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마음만 있다면. 오. 딱이다. 딱이야. 아, 감사합니다. 쏘지 마요. 아유, 쏟으면 저는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점프해요, 이거. 좀 기다려야 되겠다. 네, 기다릴 수 없어요. 자, 너도 올라와. 들어가라. 불구덩이로. 일회용 아니고요. 그리고, 아. 그 안에 소주잔 넣어왔어요. 와우! 근데 소주잔 왜 이렇게 감성적이에요? 어머머머. 나를 태워라! 나를 태울 것이냐? 무슨 일이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언니 맛있어요. 야. 너무 잘 익었어. 그리고 그녀와 등을 돌려. 언니, 언니가 아? 여기 앉아요. 나의 맛이 너무 너무 끙끙했잖아. 영상을 안 찍고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봉 언니한테 좀 구걸을 하겠습니다, 영상. 얍. 오, 야, 나 이 잔 너무 감성있다. 우선 조금씩만 드릴게요. 이 잔 크니까. 언니 크리스마스인가 봐요. 눈이 오지? 짠! 짠!
와우. 맛있네. 왜 이렇게 깨끗하다고? 이게 도수는 높은데 끝맛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달큰하니? 와우. 맛있네요. 어? 진짜 괜찮다. 그쵸? 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저 토닉워터는 토끼 소주에 등 돌리시죠? 그럴 수 없습니다. 저건 태양열인가봐. 자동으로 불 켜지는 거. 점점 붙어. 네. 맛있다. 네, 오묘하죠? 그래도 해가 진짜 길어지긴 했어요, 언니. 6시 넘어서 지던데, 요즘. 진짜 맛있다. 저 콩나무가 흔들리는 거 봐. 바람이 좀 불어, 오늘. 안 되겠다. 한국 갑시다. 한국 갑시다. 그러게. 이제. 스지를 넣고 끓으면 그때 채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언니. 이거 뭐. 차 타고 왔지만 사내온 느낌이야.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밖에서 맞아. 여러분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완전 내 차가 보이지만 괜찮아. 그리고 다행히 철수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는 이게 다 사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장박 텐트였어. 맞아 맞아. 안 계셔 지금. 맛있다. 노지 하나 계속 엄청 알아보고 있거든요. 나도. 근데 노지 왜 이렇게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나 괜찮은데 찾았어. 그러면 언니 거기 가자. 봄 되면은 한번 평일에 사람 없을 때 한번 추진해 볼게요 제가. 언니 불소 한 병 끝났어. 아 그니까. 아껴먹어 아껴먹어. 짠.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그리고 새로운 맛이야. 난 이 잔이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진짜? 응? 다행이다. 아니 이 느낌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그런다고? 채소를 너무 많이 넣었나? 금방 숨 죽을 거야. 그쵸. 금방 그 건져 먹고 언니 그러면 고기 넣을까요? 그러자. 지금 너무 없으니까. 나 이거 국물 너무 맛있다. 약간 이국적인 맛이야. 그쵸 그쵸. 그래. 이거 너무 맛있다. 저는 완전 소주파였거든요. 근데 너무 소주만 마시니까 세상에 맛있는 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캠핑 갔을 때 다른 술을 좀 먹어보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요즘에 독주 먹고 싶어. 독주? 응. 위스키. 좋죠. 우리 다음에 한번 위스키. 언니 부시가 위스키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네. 와 맛있어. 역시 손나는 국물인가봐. 한 병 더 주세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는. 이게 좀 특이한데 괜찮아. 진짜. 술 못 소주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나 이거 술 먹는 느낌이 전혀 아니야 지금. 아. 와. 근데 물을 좀 많이 넣어도 되겠다. 계속 그러니까. 아 친구분 영상 보실라나? 안 볼걸요? 맛있는데 말 좀 드리고 싶은데. 아 근데 파생방은 아니잖아 지금. 잠깐 잠시 울고 갈게요. 아 진짜 매워. 불이 지금 죽어가서 그러는 것 같아. 다시 좀 살려야 될 것 같아 불씨를. 짠. 짠.
와. 아우, 꿀맛. 미쳤나봐. 보통 아닌데, 이거. 아우, 차돌박이. 이거 국자 너무 집에서 쓰는 거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얍. 역시. 잘 해봅시다. 아우. 보글보글 소리가 너무 좋네요. 야, 기가 막힌다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안 무서워? 네, 저 무섭지는 않아요. 만약에 뭐 진짜 뭐 귀신이 나타나나? 약간 이런 게 무서운 거잖아. 귀신이 나타나는 거면 내가 인생을 잘못한 거고,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해코지를 당할 거면은 그거는 이제 내 운명이고. 내 운명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불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따뜻하네요. 따뜻해. 눈이 매워서 그렇지. 그래. 신이 모든 걸 다 안 줘도 괜찮아. 즐겁잖아. 오늘 좀 바람 불지만 괜찮아. 맞죠. 아, 근데 이 국물이 짱이야. 맞죠. 이거 친구 자네 이거 국물을 너무 잘 만들었네.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요새. 그냥 뭐 일 아니 코로나 장사는 잘 돼 그 집은. 그런 거 말고 그냥 걔 스스로의 멘탈이 그래서 좀 힘들지 이래야 되는데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제 다 힘든데 그럴 일이니 힘들 땐 몸이 힘들어야 된다. 아 그것도 일리 있어. 응. 맞아요. 힘들 때는 몸이 힘들면서 있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런 것 같아요. 나 그 소리 기다렸잖나? 소리 조금만 드릴게요. 자, 자. 맛있는 건 연남연가가 더 맛있어. 맛있는 건. 응. 이건 훨씬 술맛이다. 아 이게 도수가 더 높았다? 훨씬 높았을걸요? 맞아 맞아 23도. 어. 누구야 다봉캠핑 왜 김장을 하지 그랬어? 나 이거 잘라낼 줄 알았다.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았어. 김건모 알아 몰라요? 난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를 믿었기에 나 너무나 부담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럼 난 남이 있음으로부터 뭐야 신내림 받은 거야 우리 둘 다? 이거 시간 보내면 게 어렸던 것 뿐인데 난 남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을 조금씩 잡을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의 관심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야, 근데 손발이 이게... 같이 움직여.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 노래는 우리가 한 20년이 지났나 이제? 어, 안 까먹어가서 어,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있을 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 포인트가 꼭 있는 노래 나 내가 또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 차를 타러 갑니다. 술이 부족해가지고요. 뭐든 털러 갑니다. 지금 안주도 부족하고요. 네. 만물상 만물상. 제가 여기 여러분 이쪽으로 오셔야 있어? 있어 있어. 역시 만물상은 이거에... 위대했어. 그리고 또 안주 안주. 과자가. 언니 여기 누가 탈 수 있는 거예요? 야 소주. 난 참 있어. 난 참 있어. 여러분 저는 참 있어. 소름입니다. 대박이네. 야야야야야. 너무 좋아. 아 몰라 난 들어간다 다봉 캠핑. 어우 몰랐어. 내 텐트는 아니지만 난 들어갈란다. 아우 일단 이거 뜯어. 이거 언니 고무장갑이에요? 여러분 이걸 깔고 앉아. 여러분 엄청 추워요 밤 되니까. 언니 이럴 거면 그냥 우리 텐트 하나 들고 다니자. 난 내 텐트 가기 싫어. 내 텐트 용기가 없어. 이거 깔았어 밑에다가? 어. 야 이거 진짜 대용량이네. 언니 이거 두 다 놔둬세요. 저기 뒤쪽 보세요. 언니 뒤쪽이 도대체 몇 개예요? 네 개 있나요? 언니 나는 2022년에는 박람회가 언니네 집에서 열려야 된다 생각해요. 캠핑 박람회는. 언니 맛있다.
빠샤.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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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빠세 빠세 빠세요. 언니 아 텐션이 이렇게 다르네요. 언니 나 이제 따뜻해요. 난 너무 추웠어 밖에서. 아 짠. 짠. 어우 손 시려. 아 뭐야 땅콩도 있어. 와. 아우 손 시려. 짠. 아 맛있다. 텐트만의 매력이 있네요. 응. 작은데 좋아.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재밌다. 엄청 좋아. 여러분도 백패킹 하세요. 진짜 뻔뻔하다. 백패킹. 여러분 백패킹은 가방을 메는데 텐트가 작으면 백패킹. 근데 언니 나중에 언니가 말했던 족발이랑 편육이랑 데워서 나쁘지 않은 거야. 그 바로 국에 완전. 특히 바로 국에다가 내가 족발 구워보는 게 위시리스트야. 아 그 정도야? 내가 언니네 집에 가서 해줄게요. 다봉 언니네 집에 전자레인지는 있지만 내가 굳이 꼭 바로 국으로. 응? 바로 국에 이런 뷔펫 같은 거에다가 음식 때려놓고 하는 거 있던데. 그럼 우리 많이 먹을 수 있어. 한번 갑시다. 아 그러면 거기다가 대패 먹을 게 굉장히 많아. 다 넣을 수 있잖아. 그럼 그럼. 만두도 그대로 통째로 한 봉지 넣을 수 있어. 난 소세지가 좋은데. 아 상상만 해도 좋네. 근데 이거 유통기한 있더라고. 맞아요. 빨리 써버려야 돼. 언니 빨리 써. 이거 터뜨리고 자. 싫어요. 어 바로 돌아왔어. 1초도 생각 안 했어. 이제는 우리가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잘 자요. 언니 잘 자요.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 벌써 정리하시는 거예요? 어, 아닙니다. 에어매트만 정리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아, 예. 네네. 너무 따뜻하게 잘 자는데. 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와가지고 아,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밤새 계속 차가운 기가 올라오니까 원래 평상시에는 매트를 들고 다니는데 어제 도저히 가방에 매트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뭐 냄비 챙기고 이러느라.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포기를 했지.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아, 이걸 깔고 자는 이유가 있구나. 세상. 다 이유가 있어. 그치 언니? 그러니까. 대신에 뭐 정리할 건 따로 없네. 매트를. 이런 것도 좋네요. 아침에. 좋다고 하는 게 맞겠죠? Life is cool. 이웃집이 있으니까 좋네요. 아 그렇네요. 공장 풀가든입니다. 선생님. 네. 나 완전 좀 매력에 빠진 듯. 아, 오늘? 이거 고작 전기 하나 탈출했을 뿐인데. 보조 배터리를 한 2만 정도 걸로 바꾸면 너만 충분하다고? 언니 저는 안 써요. 그냥 핸드폰 떨어지면 그냥 나는 워치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야. 시간을 보고 싶어 하는데 핸드폰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 우리 다보 언니 미술 선생님. 나 이거 꼭 찍어주고 싶어. 온두를 갈았으면 안에 내부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닥 이런 데 버리지 마시고 어제 설거지 안 한 그릇 이런 데다가 이렇게 눈, 코, 입 그려주고 싶네 이렇게. 미적 감각 별로 없어. 군 만들면 미술 선생님, 가방만 메면 백패킹. 심플하게 살자고. 와 언니 근데 진짜 웃긴다. 아 커피가 두 배로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진해요. 어 좋아요. 진하지. 네 진하게 먹고 싶었어. 이제 장박도 슬슬 다 마무리하고 이런 시즌이 왔어요. 참 신기하다. 겨울이 안 갈 것 같더니 갔어. 맞아. 나 올해 제일 못 본 것 같아, 눈. 비도 못 만나고. 가뭄입니다. 우리 아, 그렇네요. 가뭄은 가뭄이었네요. 아, 근데 이게 또 한번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또 부시 한번 하고 싶네요. 어제
전골에 넣으려고 순두부 사왔는데 깜빡했거든요. 그래서 라면에 넣을 거예요. 순두부랑 만두. 이것만 퍼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완전. 그러면은 이제 맛있는지 그냥... 맛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언니. 아, 놓쳤다 내가.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언니 무조건 맛있어요. 그지 그지. 아 미쳤네. 순두부도 맛있는데 라면 좀 차갑긴 한데. 그래도 국물 없이 다 먹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아니. 생식도 하니까 두 분. 맛보시는 거예요? 그 사이즈로? 어, 만두도 지금 넣어야 넣자. 라면 넣어버려 그냥. 아 그러니까 그냥 넣어. 다 넣어 다. 만두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어. 욕심내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좀 단단한 것 같았어. 어, 안 돼 안 돼. 이게 그 열라면일 때는 약간 좀 센 느낌인데 진라면이니까 순두부 넣으니까 훨씬 더 순하다. 순한 느낌 나요. 진짜 너 말대로 부드러운 거. 내가 다 먹어야지. 안 돼. 밥 먹다 말고 가봉 언니는 지금 카메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만두. 여러분 만두. 여러분이 아는 그 만두. 그 맛. 요 근래에 먹었던 라면 중에 제일 맛있다. 이만큼? 네, 우선 국물이 너무 없을 수도 그치? 있으니까. 야, 우리 미녀가 낳은 달걀. 우리 농장에서 크는, 방목하는, 자유롭게 타는 닭들이 낳은 달걀. 이게 진짜 좋은 달걀이에요. 네 개 넣을까요? 쬐끄마니까? 아, 좋아요. 하나 먹어도 돼요? 오, 먹을 수 있어, 날개랑? 네, 왜 못 먹어? 와우! 우리 아빠는 아침마다 먹어. 날계란. 참기름하고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호락! 그 들기름인가? 너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야, 너무 고소해. 그래? 그지? 와. 너무 부드럽다. 밥을 먹어야 돼. 김치 생각나. 아, 나 너무 간절해. 진짜 고소하다. 늘치는 게 어려워. 아, 저 터드릴까요? 어? 사랑해요, 다봉 캠핑. 상큼하네요. 사과 하나 나눠 먹을까요? 반은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응. 이 시려. 짝짝으래? 난 생각보다 큰인 줄 알았더니 엄청 작아. 나 또 저런 시꺼먼 연통은 처음 보네, 생각해보니까. 은색으로만 생각했는데 연통이 까매, 그치? 한참 연통이 궁금할 나이죠, 언니가. 그러지, 아직. 자연 체험 없으면 딱따구리도 조금 궁금할 나이고. 우리 다봉 언니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전 노관심. 나 연통 언니가 말해가지고, 그래서야, 그렇구나. 딱따구리도, 안 보여, 됐어. 딱따구리 보고 싶은 나이. 이 시절. 이 시절 나이야. 그건 확실해요.
엄청 깨끗하게 틀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잘한다고? 여러분, 저희는 이제 철수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가방도 커플이고 우모바지도 커플이었잖아요. 되게 점점 이렇게 닮아가나? 뭐 제가 다 따라 사는 거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언니랑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푹 쉬고 힐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풀려가니까 우리 움츠렸던 그 몸을 깨워서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좋은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 그치. 확실히 가볍네요. 먹은 게 없어져서.